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복습하시고 아 나 복습해서 띡 이러지 말고 녹음도 그냥 해갖고 카페에도 좀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있을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체크해드릴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서로 이런 의견을 나누면서 발음이 더 정형이 딱 잡힐 수 있어요. FM처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방은 같이 카페에다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제 입모양을 열심히 볼 것. 그래서 너무 웃긴 게 64인치 TV, 막 50몇 인치 TV 있잖아요. 그걸로 이걸 보시더라고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크게 보시려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TV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고요. 큰 소리로 따라할 것. 여러분 보이죠? 제 목소리가 제가 목이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문. 이거 진짜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또 안 들어놓고 자꾸 카톡으로 어? 선생님 그거 저 못 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열심히 들읍시다. 자, 복모음. 복모음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모음이 두 개에서 세 개를 복모음이라고 합니다. 두 개에서 세 개. 그리고 단모음을 뭐라고 합니까? 단모음, 모음이 하나. 이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자, 복모음은 북부랑 남부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게 법칙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복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모음이 있다라는 거는 자, 왜 요 니올라가 맞냐? 왜 요 니올 레셈은 거기 이다. 아, 오케이. 네, 아랑 이가 있어요. 아랑 이. 그럼 그냥 이를 빨리 읽으시면 돼요. 아이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모음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냥 연달아서 빠르게 읽는다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소리 내서 해야지 머리에 더 많이 익힐 수 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냥 연달아 빠르게 읽는다. 이게 답입니다. 자, so high 두 번째입니다. 복모음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얘는 원래 그러니까 모음에서 얘는 뭐였어요, 여러분? 얘는 자, 이것도 제가 오늘 발음 코칭 진짜 몇십 년 거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희 선생님은 이거 오어 사이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냥 소리와 입모양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한국어랑 베트남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설명하면 되게 잘못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 입모양과 소리에 집중하시는데 이 어는 제가 말했죠? 어가 아니라 입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 갖고 있다라는 거라는 단어를 그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뭐 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니까 거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발음 코칭하면서 되게 많은 걸 또 많이 느꼈어요. 자, 이거 쪼 아니에요. 쪼 안 되고요. 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모음에서 어는 대부분 뭐가 아닌 뭐로 읽는다? 근데 원래는 어죠. 원래는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맑고 동그란 어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잠깐만요. 여러분 잘 들리죠? 실제로는 오 발음이 난다. 오로 발음이 난다.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할 때 짜, 어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얘를 아오라고 발음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가 아니라 오다. 짜오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짜오고. 자, 여러분 저한테 인사해볼게요. 시작. 짜오고 각방. 한 번 더. 짜오고 각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대부분 오다 보니까 오에다가 아 하면 발음 어떨까요? 와. 근데 자, 가방은 강한 건 강하게 발음해야 돼요. 그럼 아, 롱컴 대티 이게 뜨 나이. 그 즉깔 무음 나 이 모음은 세팍음 라와라고 발음하게 되겠죠. 오에다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또 이거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한국어 생각해서 왜 이렇게 읽단 말이에요. 컴파이 항상 평성을 유지하며 왜
왜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써마이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됐어요. 그냥 연달아 빠르게 읽고 얘가 오 느낌으로 나온다.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자, 여러분, 이중 모음이란 건 뭘까요? 자, 이중 모음이라는 거는 모음이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 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한 이중 모음과 삼중 모음, 그러니까 모음이 두 개와 세 개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긴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삼중 모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얘를 위에라고 하거든요. 위에. 그럼 실제 얘가 소리 날 때는 음은 뭐예요? 두 개죠. 그럼 얘는 이중 모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좀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커요.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 모음이 두 개고 삼중 모음 모음이 세 개인 건 맞지만 우리는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중 모음은 음이 두개 나면 이중 모음, 음이 세개 나면 삼중 모음. 그럼 예를 세개 나는 게 뭐가 있을까?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요렇게 있어요. 우오이죠. 우오이. 자, 우오이는 어때요? 음이 세 개죠. 롱가음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삼중 모음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 거죠. 해요, 가모임은 꽤나 인력들은 잘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이렇게 정리한 곳이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 그냥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이중모음, 그러니까 음이 두 번, 두 개로 나올 때, 그 뒤에 뭐가 있을 경우 첫 모음만 소리 낸다. 받침이 있을 경우 첫 모음만 소리 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부터 보시면 돼요. 으어죠. 여러분, 자, 절대 이러면 돼. 으어. 이건 으어 아니고 모든 건 평성 기준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으어. 으어. 그럼 좀 빨리 하면 으어. 으어. 으어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이 이중 모음, 이 음이 두개 있는 거에 뒤에 받침이 있을 경우 자, 첫 모음만 소리 낸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만 소리 낸다. 그리고 얘는 무음 처리된다. 이게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러면 얘 발음 뭉이죠, 뭉. 근데 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중 모음인데 이렇게 음이 두 개인데 하나가 무음 처리되면 음이 대신 길어져요. 그래서 뭉, 멍, 멍 이렇게 되지 않고요. 멍, 멍 어때요? 장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 멍.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멍, 멍. 이게 빌리다예요. 북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멀, 멀 이러는데 나무는 멍, 멍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유는 지금 알 필요 없지만 애는 이음 맞추면 좋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봐요. 우오죠. 우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무음 처리돼요? 요게 무음 처리되고 요 하나만 소리가 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무죠, 무. 그리고 여기에 또 이음 맞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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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북부는 무언, 무언, 뉴마. 남테일라세 널라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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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그럼 원에 몽엄, 몽엄, 몽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복습 무조건 하세요. 자, 우이에 보면 우이에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삼중 모음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사람들은 삼중 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발음이 될 때는 위에요. 위에. 왜? 원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음은 뭐예요? 이음이요. 이음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도 뭐가 사라진다? 이게 사라지고 얘를 길게 발음해줘야 돼요. 그러면 루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루잉. 루잉. 루잉을 좀 길게 해서 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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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북부에선 루엔마 영남 디셀라 루잉 루잉 루잉. 자, 이거 되시나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다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 자, 여러분 도금을 채팅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도금 장단 음까지를 명확하게 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일단 이음 받침이에요.
오케이, 써봅시다. 써보세요. 자, 얘는 기억 받침입니다. 성조는 살아있어요. 성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성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맞아요, 여러분. 두개 있죠? 그러면 뭐만 살려요? 첫 번째 것만 살린다. 첫 번째 것만. 그러면 이두 번째 묵음 처리되죠? 그럼 만약 성조 없으면 퉁, 퉁 이거지만 내려야 되니까 퉁, 퉁, 퉁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됐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자, 이것도 두개 있으니까 앞에 것만 소리가 나야죠? 그러면 빅, 빅이요, 빅, 빅. 근데 빅? 이게 아니에요. 얘는 길게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게 가끔씩 뭐,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소리가 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버 발음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강하죠. 우리나라 버, 버. 그 약간 나듯 안 나듯. 버, 버. 냥냥람? 엄청나게 좀 약한 발음이라면 베트남은 버, 버, 버. 이렇게 버 자체가 좀더 강하게 발설되는 느낌의 발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빅, 빅 이게 아니에요. 빅, 빅, 빅. 빅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 어떻게 된다? 빅, 빅, 빅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고 꼭 기억하십니다. 자, 받침이 없는 삼중 모음의 경우 가운데 소리가 묵음 처리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삼중 모음은 실제로 생긴 게세 개예요. 생긴 게 모음이 세 개. 생긴 모음, 아, 이게 생긴 거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모음이 세 개인데, 음절도 삼음절로 돼 있어야 돼요. 삼음절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돼요. 모음이 세 개인데, 이음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에, 우, 으, 어, 이. 자, 얘네들은 아니죠.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이, 에, 우일 경우, 가운데 소리가 묵음 처리가 돼요. 그래서 북부에서는 히, 에, 오를 같이 해서 헤오, 헤오라고 하지만 남부는 헤오, 헤오 대신 어때요? 또 장음이 헤오 이게 아니라 헤오, 헤오, 헤, 헤오 길죠? 헤오, 헤오, 헤오카움이 뭐야? 이해해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아, 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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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오 뭐야? 헤오, 헤오 자, 여러분 헤오카움, 헤오, 헤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으어이죠. 으어이 루머가 봐요. 그러면 얘도 가운데 소리가 묵음 처리돼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V죠, V. V. 이런 느낌인데 성조가 있어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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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자몽, 자몽. 뭐 이런 뜻이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만, 이거. 여러분이 한번 도금을 써보세요. 제가 말했지만 도금을 남부는 꼭 써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니까 써보되 대신 의존만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케이. 이거 두개 써봅시다. 장음도 표시를 조금 해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표시하든 뭐라도 좀 표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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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러분 얘도 똑같아요. 우오이인데 뭐가 사라진다? 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북부에선 뭐이 뭐이 닝마 남 밍남사용 홀렁이다세 놀라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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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 얘도 으, 어, 우, 늑, 마, 어, 딜라세, 흥팍음, 쪼넬라세, 놀라 으, 우를 빨리 해서 허우, 허우 근데 조심하세요 허우, 허우, 허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우, 룸로이, 허우 근데 좀 길죠? 허우 이렇게 안 하고 허우 이렇게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헤오컴 자, 헤오컴 근데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헤오, 헤오 M,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삼중 모음은 세 개의 모음과 세 개의 음절. 자, 그럼 얘가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코야, 코야. 늦은 밤인 코야를 얘기할 때, 얘는 위야니까, 생긴 건세 개지만 실제로 음은 위야, 위야.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음절, 두 음절이기 때문에, 이중 모음 법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중 모음 법칙인데, 그럼 여러분이 3번에 한다? 안 되죠. 자, 이렇게 첫 모음만 소리내는 경우 언제? 받침이 있을 때. 근데 얘는 어때요? 받침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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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게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아, 맞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금도 쓰고 연습하고 이게 돼야 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베트남 복 모음에서는 여러분 그냥 연달아서 빠르게 읽는 게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
자, 두 번째는 복모음에서는 이 어가 대부분 오로 소리가 난다라는 점이었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복모음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음절로 된 모음, 그다음에 삼음절로 된 모음이라고 합시다. 자, 이음절로 된 모음이 있는데, 이음절로 된 모음이 있는데, 걔 뒤에 받침이 있을 때만, 받침이 있을 때만 두개 중에 어디만 소리가 난다? 첫 번째 소리만 나고 두 번째 소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무음이 되는 대신 첫 번째 소리가 살짝 길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자, 복모음 중에서도 음절이 세 개가 있는 삼음절로 된 아이일 경우, 자, 가운데 아이가 무음 처리가 되고 대신 첫 번째 음을 조금 더 길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요. 해요. 이렇게 해요. 해요. 이렇게 뭐이 뭐이 앞쪽 게더 길게 나죠. 요런 느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요 카운 마이 머이 해요 카운 해요 파이 카운 해요 파이 카운 이것만 기억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복모음이 음아무시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찾으면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또 보면 또 있고 다 찾았다고 생각하면 또 보면 또 있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할 건데 어쨌든 엄청 많아요. 집중해서 최대한 그냥 보면서 따라하세요. 한 번당 두 개니까 길어서 집중력이 중간에 흐트러지면 안 듣게 되거든요. 소리랑 생긴 거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소리 집중하시면 돼요. 왜 어떤 거 보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받침이 있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소리 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갑니다. 시작. 죄송해요. 그래도 좀 한번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린 거꼭 들으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남부 발음. 이런 식으로 또 올릴 거거든요. 이제 뭐 단모음, 복모음, 총정리 뭐 이런 거 올릴 거니까 여러분 그거를 꼭 보시고 제가 올리면 꼭 따라서 많이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떻게 모음들이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정리를 또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성조가 없는 거는 아, 성조가 없네. 아, 신난다. 이게 아니라 뭐다? 평성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베트남엔 무성이 있다 없다? 컴바우이거 무성. 난 여우가 없는 게 아니라 컴, 아, 그, 컴 여우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영행이에요. 영행이에요. 컴, 아, 막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대디 등약 첫 번째. 얘는 아, 아. 자,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아, 이죠. 그럼 빨리 하면 아이, 아이. 근데 얘가 보면 자, 요것도 기억하세요. 제가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얘네 아, 에, 이, 어, 우, 으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모음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기본형에 해당이 될수 있잖아요. 그럼 이 기본형들은 보통 음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장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뒤에 받침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 얘네를 좀 길게 해주시는 게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든 I, I, 그러니까 I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I, I, I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훨씬 자연스러워요. 베트남어 하실 때. 자, 두 번째. 제가 얘는 복모음에서 대부분 모다? 어가 아니라 오다라고 했죠. 데틸라겐에 파급니다나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아 오니까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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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어떻게 해요? 얘는 오. 오, 오는 조금 좀 짧아요. 오,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에요. 오, 오, 이래서 아오, 아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얘는 또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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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마울렌 이거 많이 쓰거든요. 마울렌, 마울렌, 마울렌 서둘러란 뜻인데. 그래서 마울렌, 마울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음 자체가 좀 짧죠. 얘는 그냥 아오, 아오 할때 대신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 또 아우 생각해가지고 아오. 아니고 아우 오우 아우 아우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 잘 못해요. 왜냐면 그냥 한국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서. 자, 그다음 아이 이는 좀 강하잖아요. 그럼 물론 제가 말했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구분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도. 그거는 보통 지방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정말 모든 게 이거 반어 이거 이거 사이가옹이면 아이, 아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 아까 전에 돈님이었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님이었던 것 같아요. 맞던 것 같아요. 호찌민에서 한국인이 호찌민 토종 사람 만나는 거약1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토종 사람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 지역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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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하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또 많이 틀리는 게 뭐예요? 하이, 와, 하이. 하이 바 하이 이두개 많이 틀리잖아요. 하이 하이 이거는 몹 하이 바 하이 숫자 2인데 하이와 하이와 너무 재밌다. 와 영화 보면서 너무 재밌다.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네. 뭐 혹은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좋네. 이런 거다 하이 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세 커브 놀라 하이와 하이와라고 안 하고 하이와 하이와 그래서 딱그 호찌민 사람들 들으면 안 된다니까. 하이와 이렇게 하면 와 지방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보통 지역 우리도 소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구분해요. 여러분은 아이 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첫 번째부터 시작. 아 아이 아오 아오 아이 그 다음에 얘는 아아 아, 강한 아 물론 얘 이름은 뭐였어요 여러분? 아 발코덴라 아 아, 그런데 네오마 좀뜨 단어 안에 있으면 러세 능말라 아, 아. 자, 그다음 얘는 뭐였어요? 아가 아니라 어잖아요. 어. 그래서 요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무래도 노래로 배우는 베트남어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그첫 번째 그주때 나왔던 첫 번째 주 노래가 썸스 노이바무이 그 30대 고백, 30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제목의 노래였잖아요. 거기 보면 니올랑 몽로이짱딩 라잉잉어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가사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발음을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니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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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렁이 아니라 렁렁 왜? 얘가 강하니까 렁 니올랑 렁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럼 까나일라 엉 엉이지 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고요. 얘 이름은 아니고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봐봐요. 오, 이게 둘다좀 강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대디 문세 파음니다나 뭐 문세 파음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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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위니 우뉴
lâu rồi không gặp, 오랜만이네요. 뭐 이런 거할 때. Lâu, lâu, lâu rồi, lâu rồi. 이게 아니라 lâu rồi, lâu rồi, lâu rồi, lâu rồi. 오케이?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어이, 이렇게 강하게 발음. 어이, 어이, 어이. 이렇게 강하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오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머이, 머이, 머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발음해 볼게요. 자, 봐봐요. 깍방을 여러분 내일이란 뜻을 우리가 마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의 발음을 구분해서 한번 해볼 건데, 등역 네이 마이 할때 네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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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길죠. 마이 얘는 어떻게요? 마이 마이 얘는 머이 머이 마이 마이 머이 마이 마이 머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마이 마이 머이 이렇게 마이 마이 머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보통 밍떠이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밍떠이라는 게 서남부 지역에서 그 구룡강이나 그 메콩 델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랑 뭐 다른 지역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근데 호지민 사람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하노이 사람이랑 마이 마이 머이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전엘라 다시 한번 해볼게. 레일라 서럴라 어우 어우 그다음 어이 어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요거 주지 말고 자 띠태형 야자 여러분 얘네 두개 먼저 발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역 첫 번째는 에에 드하이 두 번째 삿갓은 여러분 음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의 문제가 아니라 목을 쓰냐 여기에서 소리 나냐의 차이라고 했죠. 에에 자두 개를 같이 하면 에에에에에에 저는 사실 이것도 가능해. 잘 보세요. 보면 원래 에, 으 이렇게 입모양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모양으로 두개 소리 낼수 있어요. 자, 봐봐요. 에, 으, 에, 으, 에, 으. 진짜 미묘한 거 말고는 별로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냥 여기를 쓰냐, 여기 쓰냐의 차이예요. 여기 쓰냐, 여기. 오케이? 자, 첫 번째. 에, 그 다음에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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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 이거는, 그냥 편하게 길게 발음하시고 얘는 항상 오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죠. 에 그러면 얘는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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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띠테올라 에이 에이 오케이 그냥 편하게 막뭘 굳이 길게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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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도 잘 봐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보여줬어요. 저 여러분한테 이거 그냥 한국말대로 읽어봐요. 이, 이 그냥 이렇게 읽어요. 이 근데 베트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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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아. 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아든, 이, 어든 상관없어요. 이, 아를 발음하든, 이, 어를 발음하든,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그냥 빨리 발음하면 그냥 중간 음이에요. 절대, 제가 말했죠. 전 4살 때 베트남 가서,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로컬 스쿨을 아예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거는 뭐꼭 이어로 발음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소리를 이렇게 내야 돼. 네가 이 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입모양을 제대로 하면 그럼 맞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R을 하든 이 어를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중간에 애매한 발음만 나면 된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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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만 발음 나면 돼요. 저는 계속 이 R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하면 그냥 그 발음이 나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이야. 이어 이러 했죠? 그 다음 얘는 이에에에 발음이니까 이에 이에 이렇게 발음할 것 같지만 얘는 무조건 요렇게 색 여러분 여기에 제가 써놨죠? 학습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써냐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받침이 꼭 있어야 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받침이 무조건 있어요. 받침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개 중에 뭐가 하나 어떤 소리밖에 안 난다? 이밖에 소리가 안 나요. 이밖에.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면 자 그럼 이거 뭐야? 얘 묵음 처리 나오고 메이
bi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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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biết không biết không biết không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지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다 봐봐요, 여러분. 자, 띠태형 이, 에, 우예요. 자, 음이 몇 개요? 이, 에, 우, 세 개죠.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땐 어떤 걸 묵음 처리한다? 가운데 걸 묵음 처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 우가 아니라 뭐예요? 이유, 이유, 이유. 이게 아니라 이유, 이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해한다를 뭐라고 한다? 해요? 해요. 헤오카움, 헤오카움, 헤오카움. 이해가 됐어요? 헤오, 헤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우죠. 이우. 얘는 받침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우. 얘는 좀 짧아요.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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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하이하이. 자, 퇴근이 왜 이렇게 늦었어? 베트남이라고 그러신 건가? 퇴근 굉장히 늦었네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답좀못 줍냐 뭐잉의 람섬러면 공사의 답 누아. 자, 첫 번째, 아, 절대 음이 내려가면 안 되고 평성 유지하세요. 아, 아이, 아오, 아오, 아이, 아, 어, 어우, 어이, 에, 에오, 에오. 이, 이야, 이, 이유, 이유. 오케이. 이렇게만 보면, 뭐야, 이럴 텐데? 이게 받침이 있어서, 혹은 여기가 세 개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다는 점. 자, 지금부터 아까 했던 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잘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질문을 계속 써주시면 제가 잘 체크했다가 좀 이따 다시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는 어, 얘는 오, 얘는 어 발음 되죠? 어, 오, 어한번 더. 어, 오, 어한번 더. 어, 오, 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어, 이죠. 어, 이. 그러면 제가 원래 얘가 복모음. 그러니까 모음이 여러 개인 상황에서는 얘가 어가 아니라 뭐가 된다? 오가 된다고 했어요. 오가. 그쵸? 근데 얘는 발음이 어이에요. 어이. 그 이유는 봐봐요. 얘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복모음이 없어요. 얘네들은 복모음이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어때요,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얘가 혼자예요.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모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만 어로 발음되고 나머지 싹다 오로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어이, 어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오겠죠. 오에다가 아니까 이걸 그냥 한 음절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와, 와, 와 이고요. 자, 그 다음 거 와, 와, 와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얘도 그냥 한 음절로 생각하시고 어디 묵음 처리가 없어요. 위, 위 운율라 꺼깃뜨이다. 쌍, 리, 쌍, 오케이, 쌍, 쌍, 쌍. 이렇게 막 곱슬곱슬 이렇게 막 이렇게 곱슬곱슬거리는 걸 이제 쌍, 쌍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쌍할 때도 보면 앞에 뭐, 오만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와가 그대로 나죠. 그 이유는 이건 그냥 하는 음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쌍, 쌍, 쌍이라고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요, 컴. 자, 그 다음에 얘는 오에다가 에니까 왜, 왜 이거 아니고 왜, 왜, 왜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와이, 와이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와이, 와이, 와이라고 발음돼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음절 법칙을 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요? 삼음절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음절 법칙이 아까 뭐였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가운데 소리가 묵음 처리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법칙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음절이 두 개니까. Why, why.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잭라 뭐 이거 레오빅 쏴이 발음, 쏴이 쏴이 쏴이. 뭐 이거 잭라 트 쏴이. 자, 쏴이가 뭐였어요, 여러분? 망고죠, 망고. 망고. 쏴이라 망고. 그럴 때도 보면 뭐 쏘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쏴이. Why라고 하죠. 이음절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Why는 남부든 북부든 똑같아요. Why, Wh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Why, Why, Why 왜냐면 그냥 여기서. 그래서 얘는 Why예요. 근데 돌다, 막 돌리는 거, 도는 걸 Why, Why, Why. 여러분 왜 룰렛 같은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걸 Why 하는 거예요. Why 봉정 하는 거죠. Why, Why 이렇게 Why 이럴 때는 좀더 강하게 발음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어이, 와, 와, 왜, 와이, 와이. 자, 그 다음 얘는, 오, 그 다음, 오이, 어이, 어이, 어이. 그러니까, 에머이가 아니라, 에머이, 에머이, 안어이, 아니고, 안어이, 안어이, 지어이. 지어이 이렇게 조금 더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룸카운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거의 약간 제가 왜 이걸 자꾸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 머릿속에 막 맴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 계속 무한 반복 돌린다. 절대 이러고 있지 마세요. 그래 넌 틀어라, 난 보고 있겠다. 뭐 이런 자세는 굉장히 안 돼요.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các bạn, thế là tiếp theo nha.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아요. 얘네가 제일 많아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실상 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더 또 체크를 했으니까. 자, 대디 가봐. 즉, 등, 대, 라, 분, 세, 럽, 그, 나이, 주, 라, 오, 으, 에이, 페, 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오, 그 다음에, 으, 으, 그 다음에, 에이, 에이. 그렇죠. 오, 으, 에이. 여러분, 절대, 우, 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컴, 럭.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Tại sao không có? Lương, lương. Lương có chứ, có chứ. Tại sao không có? 자, 여러분. U-A, U-A 보이죠? 얘는 mua, 여러분 뭐 사다 했죠? 얘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아예요? 우어예요? 제가 이거에 엄청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빨리 해서 그 어중간한 발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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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a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뭐, 뭐. 그래서 빨리 해서, 무아를 빨리 하든, 아, 나는 마음 편히 무어를 할래 하든, 흠, 하는 건데,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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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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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 이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받침이 있어야 되죠. 받침. 자, 그러면, 우어. 우어 있잖아요. 자, 우어를 발음하면 얘가 되겠죠. 워, 워라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워 발음인데 원래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 뭐 N이든 받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중 모음이요. 그럼 앞에만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자, 얘는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아니면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워로 소리가 날까요? 우로 소리가 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워로 사용이 돼야겠죠. 위오뉴라 베트남의 아, 이거 제 친구 이름이요. 라떼고 많고 제 친구인데 제 친구는 이름이 홍이에요. 홍, 홍. 아, 제 학생 이름도 홍, 홍이에요. 홍. 홍 보고 있나? 또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홍, 홍. 이거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홍은 이름입니다. 지금 제가 뭐 딱히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아, 덩땡 있네. 덩덩. 오케이. 덩 뭐 덩땡 편리한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덩덩덩 이렇게 발음되죠. 그래서 얘는 우어워 이름절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가 묵음처리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발음하시면 된다. 자, 디테올라 오이 오이 오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이. 근데 마음대로 오이 발음하시면 돼요. 위오뉴 거기 있다. 아, 바이바이. 아, 레이레이레이레. 자, 여러분의 코. 코라는 단어. 코. 레일라 까지. 레일라.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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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코예요.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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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받침이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빨리 읽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에. 우에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왜. 컴플라. 왜. 말라. 페팍음라. 왜. 왜.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단어와 요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와, 왜, 와, 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왜라고 하면 이렇게 입이 찢어지고 왜라고 하면 목을 써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Ví dụ như là các bạn sang Việt Nam sống thì phải thuê nhà phải không? Mua nhà thì tốt hơn nhưng mà sẽ thuê nhà. 자, 우리 배웠어요. 냐냐. 집 있냐? 집 샀냐? 냐냐. 라 이거 봐. 냐냐. 집이었죠. 집. 퇴. 퇴. 하면 안 돼요. 이게 도금을 쓰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퇴냐? 퇴냐? 아니죠. 퇴냐? 아니에요. 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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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천천히 가지고. 토에 임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빌리다, 렌트하다 라는 뜻이군요. 집을 렌트하다 라는 거는 여러분 집을 빌리는 거죠. 임대하는 거. 뭐냐, 뭐냐, 뭐, 뭐가 뭐였어요? 사다니까 집을 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얘는 워, 워, 워. 오케이. 자, 디테올라. 우, 오, 우, 오. 자, 우, 오. 잠깐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파란색 칠해주세요. 이봐, 나는 여러 번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실수를 하네. 여러분, 오늘 정말 봐봐. 파란색 칠해주세요. 받침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예요. 받침 무조건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받침 무조건 있는 아이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안 칠해놓은 건 받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받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에라는 발음 단어 없어요? 우에, 우에. 우에는 받침이 없고, 우오는 받침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써놨잖아요. 아, 제가, 그렇네. 아, 이두 개가 제가 지금 표시를 잘못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진짜 1분만 제가 다시 표시하고 올게요. 기다려봐.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자, 다시 들어가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얘 받침 없죠? 왜, 왜고요? 얘가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네, 우오인데, 우오인데. 받침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두 음절이에요.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땐 뭐만 소리 난다? 라는 발음밖에 소리가 안 난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오오 중에 하나가 뭐야? 몽? 그러니까 몽이란 단어 진짜 많이 쓰잖아요. 몽몽. 자, 몽이 원하다죠. 자, 이것도 뭐 이유는 잘 보세요. 얘가 묵음체리 돼요. 그럼 우를 조금 더 길게 해야 돼요. 우를 좀 더. 이렇게. 근데 얘가 미음이죠. 예. 자, 얘는 북부에서, 그 남부에서는 지금 이응 받침인 상황이에요. 이응 받침이에요. 그러면 몽? 몽, 원하다, 원트요, 원트. 몽, 몽, 몽몽, 몽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 몽, 몽몽, 몽몽, 몽하옴, 몽앙카옴, 몽앙아옴, 몽앙카옴, 몽앙아옴, 몽앙카옴, 몽앙아옴. 이렇게 먹고 싶어? 몽앙, 몽앙, 헛몽앙, 헛몽앙, 헛몽앙. 흠몽앙 안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알겠죠? 학습지에 잘 나왔다고요?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학습지에는 틀렸는데? 아, 총정리 학습지에는 안 틀리고 앞에 여러분 글쓰기 하라고 한 학습지에, 여러분 직접 써보라고 한 학습지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오케이, 다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다시 해볼게요. 우와, 상관없다 했죠? 워 워, 오이, 오이, 왜, 왜. 얘는 결국 우오지만 결국은 우, 오. 그러다 보니까 원하다를 발음할 때, 몽, 몽, 몽. 사이만큼, 제이. 자, 우까지 했어요. 여기 우까지. 자, 띠띠엘라, 우오이, 페이컴, 디문센얼라, 우오이. 그렇지만, 삼음절이 있을 땐 가운데 소리가 묵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오이, 오이, 오이. 그러니까 왜 아침이라는 단어 할때 우리가 모이쌩, 북부는 모이쌩, 그럼 뭐 남부는 모이쌩, 모이쌩, 모이쌩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발음이 묵음 처리가 된다. 자, 띠떼올라 우어, 우어, 우어로 된 발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얘도 워, 워, 워. 오케이. 요런, 이건, 그니까 많지 않아요? 잠시만, 잘못 썼어. 잘못 썼다. 잠깐만요. 제가 진짜 헷갈려서. 저도 얘를 가끔씩 자꾸 틀리게 써가지고 큰일이야, 큰일. 더냐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 더냐. 이게 어릴 적부터 라는 뜻이에요. 유년 시절부터, 어릴 적부터 라는 뜻인데, 얘는 더가 아니라, 이기 때문에, 워. 그래서, 더. 더, 더, 더 더냐, 더 더냐, 더 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는 뭐뭐, 더 더냐라는 표현 자체를 배우세요. 어릴 적부터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되어 있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전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워라고 발음하고요. 자, 우이니까 발음을 웨이라고 발음하겠죠. 자,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얘는 we 상관없어. will 이렇게 발음을 해서 중간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발음으로 마음 편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생긴 건세 개지만 어때요, 여러분? 음은 두 개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늦었죠? 이 시간이면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 늦었다. 그러면 몽러이, 늦었다. 뭐 깨러이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죠? 코이어러이. 코이어러이, 늦은 밤이 되었으니까 집에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코이어러이, 우리 자자. 코이어러이, 집에 가야지.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코이어러이, 코이어러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보면 어때요? 그냥 we are 그대로 쓰고. 자, 얘는 받침이 있는 애인데 we are라는 단어인데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앞에
첫 번째 모음만 소리가 나고 두 번째 모음은 생략이 된다고 했으니까 we, we 하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We, you, you. 여러분 이 단어를 이제 베트남어 공부하면서 너이조잉, 너이조잉조잉 이 단어를 되게 많이 볼 거예요. 노이 아니요? 너이, 너이, 너, 너이조잉, 너이조잉, 너이조잉 이렇게 발음돼요. 얘가 we이지만 we만 발음돼서 얘는 이응 받침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대신 좀 길게 너이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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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조잉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요. 말하다 아니에요? 그냥 말하다는 너예요. 너이조잉은 이야기하다요. 그래서 너이조잉은 항상 누구랑 이야기하다 형태로 가야 되고요. 보통 주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말해, 뭐 말해, 말하다. 일단 너이, 너이 이렇게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오. 두 번째, 오어. 오어. 자, 워. 워. 오이. 오이. 목에, 워. 월. 자, 오지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앞에 것만 오, 오. 그 다음 얘는 우, 오, 이. 세 개의 발음이지만 가운데가 무음 처리돼서 오이, 오이. 그 다음에 얘는 우, 어니까 워. 목에 힘을 줘서 워. 이렇게 발음되고 우, 이니까 위, 위, 위. 자, 얘는 R을 붙여서 위, 위, 위. 이렇게 발음되고요. 얘는 위에 이긴 하지만 이렇게 받침이 있을 경우엔 앞에만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위, 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띠테어 얘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으, 으, 으라고 발음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얘는 으아를 하든 으어를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으, 으, 으.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오케이. 빨리 하면 애매한 발음이 나요. 그냥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못하는 게 뭐냐면, 남부 같은 경우는 이계절, 두계절, 계절이 두 개밖에 없죠. 그게 우기와 건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기를 무, 무, 비오다. 이건 비고요. 무어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을 베트남에선 우기라고 하죠. 우기. 자, 이거를 발음할 때, 모음을 되게 잘 발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충 발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 거는 요거, 얘는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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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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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렇게 돼야 돼요. 제 입모양 보세요. 모어, 머, 모어, 머, 모어, 머, 모어, 머.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모, 머, 모, 머. 이렇게 발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컴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 으, 오, 으 발음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뭐. 오케이, 띠테요. 자, 얘는 의, 의, 의 이거죠. 뭐, 이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 단어 아는 거 엄청 많은데. 보내다. 뭐, 이런 단어 있죠. 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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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의, 의란 발음이고요. 자, 으, 어. 으어라는 단어는 원래는 으어지만 받침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뭐만 소리 난다? 으만 길게 소리 난다. 으만 길게 소리 나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여러분 이 단어 많이 쓰죠. 이거 빌리다죠. 빌리다. 근데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빌리는 거예요. 그게 멍이에요. 그럼 얘를 멍, 멍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이렇게 묵음 처리 시켜가지고 멍처럼 발음해요. 멍, 멍. 멍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멍 이렇게 발음합니다. Here come. 멍멍. Fine anyway.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묵음 처리 되니까 으 발음이 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띠테올라 으어이 으어이 으어이. 자, 요렇게 음이 세 개일 때는 가운데가 묵음 처리 되니까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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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Ví dụ như là hồi nãy mình học rồi phải không? Hồi nãy cô nói là cái từ này bưởi, bưởi là gì? Bưởi là quả gì mọi người? Bưởi. Bưởi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살짝 자몽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đúng không? 베트남 가면 저 진짜 많이 먹어요. 칼로리 적고 뭔가 수분 폭탄. 아, 너무 맛있고. 근데 얘를 가운데 거 없애서 으이 해서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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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요. 이거 성조랑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성조가 사라지면 안 되죠. 성조 사라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뭐이? 뭐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으우예요. 으우. 이게 북부에서는 막 이오 이오 이렇게 발음 했지만 남부는 그냥 그대로 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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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 자, 새로운 단어를 좀 하나 배울까요? 자, 얘 발음 어떻게 할까요? 도금으로 치면 르우죠. 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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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르우는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저장하다. 왜 이거 low 소리 더 알고 또 봐요. 아, low low 저장하다. low 지어 저장했어?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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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도 low low 이거 아니고 low 오 발음이 정확히 나야 돼요.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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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 오 해서 오라고 발음이 될것 같지만 특수자 디노셀라 우 닝마 우야이 우우우 이렇게 발음 나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껑후리 껑후 후후. 자, 얘가 나그 껑나이라고 해서 사슴을 뜻하거든요. 후후후 후, 후. 그러면 이것도 우우후후후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껑후, 껑후 이렇게 발음이 돼야지 흐어우라고 하지 않는다. 오케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것부터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마지막 거 해볼게요. A, A 이거죠. A가 강한 Y인데, 에? I인데. 자, 이 E, E, E는 무조건 받침이 있어야 되는 I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 뮤 뉴, 까방, 짝라, 맥드, 잉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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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뉴람마, 엄청 많죠.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받침,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 얘가 E, E잖아요. 그러니까 받침이 있을 경우는 항상 뭐예요? 앞에만 소리가 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앵이 아니라 잉 이응 받침이에요. 이거 잉잉잉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얘는 쌍디귿이죠. 덤잉덤잉덤 안심해. 잉덤잉덤 걱정 마 걱정 마 안심해. 잉덤잉덤 위유뉴 앙 덤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저씨, 그거 꼭 제대로 그 납자 뭐 납기 길 맞추셔야 돼요. 잉덤잉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걱정 마, 그거는 안심해, 걱정 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잉덤, 잉덤. 그리고, 나 그때까지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잉덤, 잉덤, 걱정 마. 이거 어떡하지? 잉덤, 잉덤. 내가 뭐잘 해결해 줄게. 뭐 이런 거. 이럴 때, 우리가, 잉, 잉.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뭐, 님, 잉도 있고,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에, 우. 세 개의 발음이 나죠? 이, 에, 우. 그러니까, 가운데가 묵은 철이 나서, 에오, 에오, 에오. 에오 하고 소리가 납니다. 늑제모임을 됐죠?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소리를 듣고 잘안 떠올리겠지만 여러분 최대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소리가 안 떠오르는 거는 바로바로 보시면서 조금 체크를 같이 해주시길 바라요. 학습지 34페이지를 펴놓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본모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모음은 그래, 첫 번째, 그냥 연달아 빠르게 읽는다. 이거 지금 사이공 사이공 염사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본모음에서 어는 대부분 어가 아니라 오로 읽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좀 그렇고, 음절의 모음의 음절이 두 개인 거 그런 거 뒤에 받침이 있을 경우 첫 모음만 소리낸다. 음절이 뭐 이에 이렇게 있는데 뒤에 받침이 있다. 그럼 이를 좀 장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받침이 없는, 그러니까 받침이 아예 없는 음절이 세 개. 보통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절이 세 개로 나오는 삼중 모음의 경우는 항상 받침이 없어요, 사실. 자, 그럼 이 삼중 모음 중에서는 가운데 소리가 묵음 처리, 그러니까 가운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요, 뭐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받침에 대한 결론을 좀 내볼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거를 제가 축적, 17년을 축적한 걸 베트남 산 것까지 그 모든 몇십 년을 축적한 결론이에요. 받침에 대한 결론. 이거 호찌민 기준, 아까 하노이 호찌민 상관없이 단어니까 본모음에서는 기본형 모음 아에이어우이로 끝이 나면. 시작하면 아니에요. 끝이 나면 받침을 쓰지 않아요. 시작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외는 월랑 워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는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치켜 올리는 거. 그걸 호 혹은 휘두르다. 뭐 이런 데서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제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끝이 아, 에, 이, 어, 오, 에이는 기본형 모음으로 끝이 나면 받침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받침이 꼭 있어야 하는 모음은 총, 복모음은 총 7개예요. 이걸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있나 싶긴 하지만 그냥 보기고 넘어가세요. 예, 와, 워, 오, 위에, 으,
이에라고 써져 있는 아이들 받침이 경우는 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소리가 나요? 이라고 소리가 날 거고 와 이거는 한음이니까 괜찮고 워 이것도 한음이니까 괜찮고 우오 얘는 음이 두 개죠. 그럼 어때요? 우 하고 소리가 날 거고 위에라고 하면 위만 소리가 날 거고 으어라고 하면 으만 소리가 날 거고 이에라고 하면 이만 소리가 날까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한번더 할까?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번더 해야 돼. 왜냐면 못 외웠잖아요. 못 외웠잖아요. 한번더 해야지. 한번더 해야지.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음 연습 좀 들어가고 이제 쯤다라고 해서 받아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를 좀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는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받아쓰기를 시키지 않고 자, 아래의 단어와 문장을 도금 형태로 정확하게 써보고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받침은 제가 받침을 써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책에다가 써도 되고 혹은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지금 다 같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거기 때문에 막 누가 느리다고 이러면 승질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돼. 제가 괜찮다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됐죠? 자, 써봅시다. 써봅시다. 5분 드릴게요, 5분. 자, 하나씩 볼게요. 얘는 발음이라고 했어요. 자, 위 오뉴. 이렇게 입을 동그랗게 해서 발음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헙. 헙, 배울 학자, 헙이라고 했죠. 헙.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복모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받침이 있는 거죠. 받침이 있는 거. 받침이 있는데 복모음인데 음이 두개 나와. 우오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만 소리가 난다? 앞에 것만 소리가 나요. 그럼 원래 쓸 때는 그냥 생각하기엔 투옥이지만 실제 쓰면 실제 발음이 될 때는 도, 요렇게 발음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요? NG예요, NG. NG는 이음 받침인데 미음인데 이음 같은 미음이에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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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 나요. 그래서 얘를 long, long, 이렇게 발음 나거든요. 쓸 거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럼, 아니고, lo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op. 톡 럼, 헙톡 럼, 헙톡 럼, 헙톡 럼. 이게 외우다라는 뜻이고요. 자, 띵. 자, 여기 보면 이에 음이 두 개인데 받침이 있어요. 그럼 앞에만 소리가 나니까 띵,
tiế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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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m tiếng chim tiếng chim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찜은 새고 띵이 소리니까 새소리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 오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어 아니고 오, 오, 아, 이죠. Y라는 발음이에요. 근데 X, X가 있으니까 여기 쌍시옷 있어서 Swy, Swy. 오케이. 자, CH는 여러분 저한테 자오고라고 하는 것처럼 쌍지으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쯔아든 쯔어든 상관없다 했죠. 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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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럼 아직 진 이거 쉽죠. 진 그래서 쏘아이 쯔진 쏘아이 쯔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쏘아이는 망고라고 했고 쯔는 아직 진 숫자 9가 아니라 익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익지 않은 망고라는 건데 쏘아이 쯔진 rất là ngon cô rất là thích và thích ăn với nước mắm có đường. 쏘아이 쯔진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쏘아이 쯔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쏘아이 쯔진이에요. 자, 띠테요. 그 다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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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트예요. 트, 티읕, 티읕, 티읕. 그러니까 이건데 얘가 일단 강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이 더이 더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얘는 미음에다가 에니까 맨데 여우낭 내려가니까 매. 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보면요. 배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V를 쓸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비읍 쓰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실제 발음할 때 비읍 발음하시면 안 되고 V 발음해서 V V 더이 매 V 더이 매 V라고 했어요. 더이가 보인 거죠. 매 엄마가 돌아온 걸 봤어요. JM 풍. 자, J G, M, JM 하지 마세요. M이 아니라 JM 풍, M 좀 길게 발음해야 돼요. JM 풍. 자, 이 PH는 F 발음이죠. F 발음. 으어에다 이응이요. 으어에다 이응이요. 그럼 받침이 있죠. 그러면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JM 풍, JM 풍, JM 풍. 오케이. 이거요? 안 되죠. 그거는 그거죠. 석구님. 이게 젠니에요. NH, NH. 얘는 N이라서 안 돼요. 자, GM풍. 자, R 발음이랑 L 발음을 우리나라는 다 리을로 쓰지만 베트남은 러, 러. 얘는 러, 러였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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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자, 요것도 기억했는데 레오, 렌 아니고 레오, 렌, 레오, 른, 레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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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른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뜻은 이거예요. 더이 본 거죠. 엄마가 돌아오는 걸 봤더니 JM이 언니랑 동생이에요. 누나나 동생. 그러니까 뭐 자매나 남매겠죠. 풍 남매나 풍 자매는 레오른이라고 하면 원래 레오른은 울려 퍼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소리를 질렀다라는 뜻이 좋은 소리를 질렀겠죠. 자, 그랬더니 엄마가 매, 이건 매죠. 이거 쌍디귿, 주댐무 생각하면 쌍디귿, 뜨, 어, 이, 으, 어, 이 이렇게 모음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가운데가 묵음 처리가 되니까 또이, 또이. 자, 얘도 똑같이 으, 어, 이니까 끄이 이건데 내려가야 되니까 끄이, 끄이, 매, 또이, 끄이, 매, 또이, 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매, 또이, 끄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으아하든 으어하든 빨리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얘는 더더더 그냥 우리나라 더더 더 아니고 더더더 이렇게 해야 돼요. 르르 이렇게 르 이렇게 발음돼야 돼요. 르르아드 어하든 상관없어요. 쩌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거 소리가 나서 풍, 풍. 그 다음에 아이, 아이 하니까 하이. 근데 이거 꼭 기억하는 게 하이가 아니라 하이, 하이 이렇게 발음되고요. 와, 와, 와. 뭐 혹은 과, 과 이거 되는데 여기서 와로 주로 발음하고 나,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요. 매,
tươi cười đưa cho F phát âm Phương hai quả na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tươi 싱그럽게 cười 웃어요. tươi cười 자체가 그냥 싱그럽게 웃는다는 뜻이고 đưa cho A 라고 하면 A한테 준다란 건네다란 뜻이에요. Phương한테 뭘 건네냐면 두 와는 과일을 세는 단위거든요. 두 개의 나라는 과일을 줬대요. 자, 나라는 과일이 뭐냐 하면요. 그게 뭐, 왜 이런 싸우다. 의미가 좀. 불두가, 이걸, 아니, 근데 좀 이상하게 제가 방금 전에 커스터드 애플? 뭐 이상하게 뭐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가방은 이해됐나요? 이거 집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요. 연습하실 때는요. 장음, 단음. 그리고 뒤에를 항상 끌어서 발음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지 제대로 된 연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르랑엉, 엉엉, 맛있어요. 헙, 톡, 럼, 헙, 톡, 럼, 헙, 톡, 럼, 헙, 톡, 럼, 이렇게 되고요. 자, 띵, 띠엥 아니고, 띵, 찜, 띵, 찜, 띵, 찜, 띵, 찜. 땡찜 이렇게 되고 이게 새 소리 쏴이 쯔어진 쏴이 쯔어진 쏴이 쯔어진 성조 쏴이 쯔어진 이렇게 되고요 썰어 그다음에 더이 매베 더이 좀 강하고 더이 매배 아니고 베 더이 매베 더이 매베 오케이 okay, 그다음에 JM 풍풍 하면 안 돼요? JM 풍 JM 풍 JM 풍 르르 레오른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 M부터 른까지 다 무성이 아니라 평성 JM 풍 레오른 JM 풍 레오른 그랬더니 매 엄마가 뜨이끄이 mẹ tươi cười đưa cho Phương ilson đưa cho Phương hai quả na Iroke đúng nhớ là mọi người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해도 조금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게 소리가 조금 들리는지를 해봐요 자 헙톡럼 헙톡럼 tiếng chim xoài chưa chín xoài chưa chín thấy mẹ về chị em Phương reo lên thấy mẹ về chị em Phương reo lên thấy mẹ về chị em Phương reo lên mẹ tươi cười đưa cho Phương hai quả na đưa cho Phương hai quả na mẹ tươi cười đưa cho Phương hai quả na Sao tiếp theo mọi người ơi bây giờ là mình sẽ luyện tập phát âm thêm một chút nữa 항상 이렇게 북부랑 남부 왔다 갔다 오늘 지금 북부 남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어 이걸 할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어 이아 이어 상관없어요 이어 이어 이렇게 빨리 하시면 되면 됩니다. 자, PH는 cô nói rồi. Cô nói là cái này là khi mọi người phát âm bằng f chứ không phải là p p. Đúng không? Cho nên là fear, fear, ear, fear, ear, fear, ear, fear. 그 다음에 via, via, v 발음 해줘야 돼요. via. 그 다음에 lia, lia. 그 다음에 ria. 리아 이렇게 돼야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리아 이렇게 하면 돼요.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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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만 발음 연습할 때는 되게 또렷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아 피아 비아 리아 리아 한번 더. 이아 피아 비아 리아 리아 갑자기 시리가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요. F도 그렇고 V도 그렇고 윗니빨이 아랫입술에 fear, via 이렇게 했나 했죠? 이렇게 했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ear, fear, via, lear, rear,
이어 피어 비어 리어 리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우죠. 오우 오어 오어 오어. 그 다음에 F 발이니까 푸어 푸어 푸어. 그 다음에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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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그 다음에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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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 그 다음에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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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어 푸어 부어 루어 루어 우어 푸어 부어 루어 루어. 한번 더 해볼까요? 우어 푸어 부어 루어 루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어 푸어 부어 루어 루어 우어 푸어 루어. 아 우어 푸어 부어 루어 루어 우어 푸어 부어 루어 루어. 이렇게 자 그다음 아하. 자, 으죠. 으아, 으아, 으아. 이렇게 되는데, 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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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아, 브아, 브아. 그 다음에, 르아, 르아, 르아. 마지막, 르아, 르아, 르아. 그러면, 으아, 푸아, 브아, 르아, 르아. 다 일성. 으아, 푸아, 브아, 르아, 르아.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으아, 푸아, 브아, 르아, 르아, 으아, 푸아, 브아, 르아, 르아, 으아, 푸아, 브아, 르아, 르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아, 피아, 비아, 리아, 리아, 우아, 푸아, 우아, 루아, 루아, 으아, 푸아, 브아, 르아, 르아. 이렇게 되는데, 자, 세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것부터. 이아, 우아, 으아, 이아, 우아, 으아. 그 다음, 피아, 푸아, 푸아. 한번 더, 피아, 푸아, 푸아. 그 다음에, 비아, 우아, 으아, 비아, 우아, 으아. 그 다음, 리아, 루아, 르아, 리아, 루아, 르아. 그 다음, 리아, 루아, 르아, 리아, 루아, 르아. 그래서 쭉 가보면요. 시작. 이아 우아 으아 피아 푸아 푸아 비아 우아 으아 리아 루아 르아 리아 루아 르아. 분명히 잘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은근히 쉽지 않다니까요. 자, 여러분 잘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꼭꼭 다시 체크했다가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세로로 해볼까? 세로가 더 어렵죠? 이아 우아 으아 피아 푸아 푸아 비아 우아 으아 리아 루아 르아 리아 루아 르아.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좀 빨리. 이아 우아 으아 피아 푸아 푸아 비아 우아 으아 리아 루아 르아 리아 루아 르아. 자 그다음 똑같아요. 근데 단지 성그 자음이 다르죠. 자음이 이아 띠아 키아 찌아예요. 이야 띠야 티야 찌야. 도금 안쓸 거예요. 도금을 자꾸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도금 부를 것 같아서 제거 화면 볼때 다시 이야 띠야 티야 찌야. 쉽죠? 그 다음 으아 뜨아 트아 쯔아. 한번 더 으아 뜨아 트아 쯔아. 자 마지막 우아 또아 토아 쪼아. 한번 더 우아 또아 토아 쪼아. 이렇게 됩니다. 자쭉 가보도록 할게요. 집중 집중. 이야 띠야 티야 찌야 으아 뜨아 트아 쯔아 우아 뚜아 투어 쪼아.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버저티 옆 태어 옆 세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으아 우어. 한번 더 이야 으아 우어 이야 으아 우어 이야 으아 우어. 위에랑 다른 거는 위에는 이야 우어 으어 이건데 여기는 이야 으어 우어예요. 다르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띠아 뚜아 띠아 뜨어 뚜어 띠아 뜨어 뚜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띠아 뜨어 투어 띠아 투어 아띠아 띠아 뜨어 투어 띠아 뜨어 투어. 저도 보면 틀리잖아요. 제가 틀리면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찌아 찌아 쪼어 찌아 찌아 쪼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돼요. 그 컨디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국어 발음도 잘안 되고 모든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컨디션 난 좋을 때는 아, 난조라서 그렇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로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야, 으어, 우어, 띠야, 뜨어, 또어, 티야, 트어, 토어, 찌야, 쯔어, 주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빨리 볼게요. 이야, 으어, 우어, 띠야, 뜨어, 또어, 티야, 트어, 토어, 찌야, 쯔어, 주어. 이봐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가도 여러 번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짝라 싸움, 언니가 싸움을 대사. 여기까지 하면 끝날걸요? 오케이, 룸라 룸라. 렌렐라 싸움, 여기까지 할 거니까, 뭐, 이거, 고개 한번 좀 넘어.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냥 첫 번째, 웨이, 웨이 하고 좀 강하게. 그 다음에, 우에, 우에니까, 웨, 웨, 웨. 자, 이거는, 오에니까, 웨, 웨. 그래서, 웨, 웨, 웨.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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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얘부터 이렇게 쭉 가볼게요. 웨이 뚜이 뚜이 쭈이 한번 더. 웨이 뚜이 뚜이 쭈이 한번 더. 웨이 뚜이 뚜이 쭈이. 오케이. 그 다음 거. 웨웨뚜뚜뚜쭈쭈 왜, 뚜에, 토에, 쭈에. 한번 더. 왜, 뚜에, 토에, 쭈에.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왜. 그래서, 왜, 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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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에, 토에, 토에. 그 다음에, 쭈에, 쭈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부터 쭈에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웨이 뚜이 토이 쭈이 웨 뚜에 토에 쭈에 웨 뚜에 토에 쭈에 한번 더 웨이 뚜이 토이 쭈이 웨 뚜에 토에 쭈에 웨 뚜에 토에 쭈에 입니다. 자 이번 세로로 해볼게요. 세로가 어려워요. 자 웨이 웨 웨인데 웨이 웨 웨이 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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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뚜이, 뚜에, 뚜에, 성조가 달라지 않아요? 뚜이, 뚜에, 뚜에, 이렇게. 그 다음, 뚜이, 뚜에, 토에, 토이, 토에, 토에. 그 다음, 쭈이, 쭈에, 쭈에. 한번 더, 쭈이, 쭈에, 쭈에입니다. 아, 입이 너무 힘들죠? 아마 여러분, 여기 아플 거예요, 여기. 여기 좀 아프잖아요, 여기. 여기 좀 아플 거 되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마사지. 이렇게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한번 쭉. 자, 한 번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어려우니까. 자, 시작. 웨이 웨웨 뚜이 뚜에 뚜에 뚜이 뚜에 뚜에 쭈이 쭈에 쭈에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저 조금만 더 빨리 한번 해볼까? 시작. 웨이 웨 웨 뚜이 뚜에 뚜에 뚜이 뚜에 뚜에 쭈이 쭈에 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까만 형라이 렌렐라 렌렐라송 그러면 렌레이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안녕.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등하 동사오 바오름 바오여 라 담르이 염니라 이어나이 이 시간에 똑같이 우리가 만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성조랑 그 다음에 받침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여러분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